나만의 음악, 나만의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빼고 남몰래 즐겨주세요. 프라이빗 뮤직.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프라이빗한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시간, 프라이빗 뮤직 스페셜 게스트 이지카이트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카이트입니다. 네. 여기 보이는 라디오 또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로도 네, 또 함께 인사주세요. 이지카이트입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반가 반가 아, 이런 좋습니다. 아니 또 영스에는 두 번째 출연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보는 라디오는 또 처음이신데 생방송으로 네. 어떠세요 기분이? 솔직히 너무 떨려요. 네 근데 티 안 내려고 티가 지금 많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살짝 경직되어 있나요? 지금 굳은 줄 알았어요. 아, 네 깨트려야겠다. 조금 더, 네,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또 출연을 또 해주셔서 그때 네. 되게 이제 친분을 맞아요. 쌓아가지고 네. 얼마 전에 또 따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이지카이트 씨가 비하인드 네. 살짝 알려주세요. 어땠는지. 저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고요. 네. 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맞아요. 저희 인생 네컷도 찍고 맞아요. 언니가 예쁜 모자도 사주고요.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소품숍도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트 진짜 오랜만에 진하게 한 느낌이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요? 엄청 힐링한 느낌이었어요. 저도요. 네, 네 저희 또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네. 저희 집에서 만나는 걸로.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때 뭐 먹었냐고 또 물어봐 주셨는데 그때 지현 씨가 추천해준 식당에 가가지고 제가 서칭했어요. 돈가스랑 맞아요. 연어 덮밥이랑 맞아요. 연어 덮밥이랑 뭐 먹었죠? 하나 더 먹었죠. 새우 마요. 맞아요. 이렇게 세 개 먹었죠. 네, 세 개를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 식당. 맞아요. 네, 완전 강추입니다. 꼭 가보세요. 네, 저 잘 먹냐고 또 여쭤봐 주셨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좀 놀랐어요. 저 진짜 잘 먹어요. 네, 막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네. 먹어가지고. 맞아요. 같이 먹을 맛이 너무 나더라고요. 저도 잘 먹어서. 맞아. 카페도 갔잖아요 저희. 맞아요. 카페에서 디저트 세 개 시켜가지고. 맞아요. 음료도 마시고 네. 막. 그 파이 같은 거 먹었죠? 파이랑 푸딩도 먹고 많이 먹었구나. 네, 그날 되게 많이 먹었네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김윤재님께서 이지카이트 신곡 발매 축하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눈맞춤이라는 또 네. 아름다운 곡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나왔어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눈맞춤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눈맞춤이라는 곡은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같은 곡이고요. 제일 뭔가 사랑하고 애틋한 사람이랑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가사를 좀 썼어요. 그럼 저를 생각해서 쓰셨겠네요. 맞아요. 뭘 맞아요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좋겠다. 생각하면서 썼어요. 좋네요. 네. 직접 또 작사에도 참여를 해주셨죠. 네 맞아요. 너무 열심히 썼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네. 작사는 얼마나 걸렸어요? 작사요? 네. 그때 그래도 꽤 저는 작사를 꽤나 빠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빠르게 또 작업을 네. 했네요. 빠르게 했어요. 빠르게. 네. 그럼 가장 빠른 건 어느 정도 빨리 써요? 가장 빨랐던 건 제 노래 중에서 우리의 어둠의 별이 내려오네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거는 한 30분 만에 썼고요. 다. 전 메모장에 많이 써가지고 네. 30분만에 썼고 제일 오래 걸린 거는 다이버라는 곡이 있는데 그거는 네.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또 작업을 좀 빨리 하는 편이긴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12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남동에서 미니 팝업 스토어를 여신다고요? 맞아요.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사실 오늘도 그거 준비하고 왔고요. 진짜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곡을 또 팬들 생각하면서 썼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좀 뭔가 연말이다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그 사랑?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네. 같은 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팬들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네. 약간 사랑에 보답하는 네, 느낌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남았던 말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저 약간 그 말에 되게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뭔가 제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편지 같다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 같아요. 이런 말 들었는데 되게 이렇게 작사 작곡하면서 보람차더라고요. 네. 네. 진짜 기억에 남았어요. 네. 네. 저는 그런 말 들었을 때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은비 너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다. 너무 좋은 하나의 말이네요. 책을 또 만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뭔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같이 채워나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너무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영혼이 어디 잠깐 그 혹시 뉴런무지개 그 영혼이 잠깐 놓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진짜 긴장 좀 풀리셨나요? 아 네 긴장 뭐 살짝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의상이 둘이 네. 지금 스키장 온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스키복 그리고 지현 씨는 약간 꾸민 옷. 아, 네. 네, 약간 썰매 타러 약간 네, 꾸민 사람. 너무 꾸민. 스키장 한번 가갈까요 우리? 너무 좋은데요? 스키 잘 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걸 타본 적이 없어요. 같이 가면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제가 잘 타세요? 아니요. 아 진짜요? 네, 탈 줄 아니까. 그럼 저도 스키 좋아해요. 근데 좋네요. 같이 가요. 좋아요. 네. 같이 보드 타면 웃기겠네요. 같이 자빠지겠네요. 보드는 네, 보드는 저도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스키 같이 타야겠다. 3804님의 사연 우리 이지카이트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3804님께서 이지카이트님 신곡 너무 좋아요. 겨울 감성 몽글몽글 이라고 하시네요.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또 맞죠? 몽글몽글. 네, 완전 겨울 느낌이에요. 네. 네. 이번 곡도 편지 그 자체잖아요. 진짜 이거는 편지 같은 노래긴 네. 하죠.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 저희 이따 들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프라이빗 뮤직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건데요. 어떤 분이 즐겨 듣는 프라이빗 송.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듣는지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씨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의 프라이빗송 만나볼게요. 이지카이트의 눈 맞춤 듣고 올게요. 눈을 맞추자 이지카이트의 눈 맞춤 듣고 왔습니다. 와우, 너무 좋은데요? 진짜요? 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진짜 뭔가 힐링되는 또 그런 목소리로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 12월 겨울 감성과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12월에 캐롤 정말 많이 듣는데 맞아요, 크리스마스 진심이시잖아요. 네. 플리에 이지카이트 씨의 눈 맞춤도 살짝 추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12월에 또 노래를 내게 됐네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앨범이 나오는지. 맞아요. 네. 좀 살짝 급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딱 이 계절에 내야 할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네. 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 곡도 계획도 있나요? 다음 것도 이제 계속 쓰고는 있어요. 네. 근데 언제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내년 어느쯤 나오겠네요. 봄 여름쯤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또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요. 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오길열님의 사연 지현 씨가 읽어주세요. 네. 오길열님께서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네. 물결 10개 해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예요. 지현 씨 아쉽네요. 11개였습니다. 근데 되게 비슷하게 맞추긴 네. 했네요. 눈대중으로. 네, 눈대중. 멋있네요. 네, 좋습니다. 신동민님께서 힘든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진짜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좀 따뜻한 네. 위로를 해주는 네. 네. 좋습니다. 프라이빗 뮤직 스페셜 게스트 이지카이트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프라이빗 송 만나볼까요?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8457님이 보내주신 프라이빗송입니다. 코요태의 우리의 꿈이요. 기분 좋을 때도 듣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듣는 나 혼자만 듣고 싶은 노래예요.
이 노래 아세요? 아 너무 알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만화는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만화도 너무 재밌는데 유명한 만화의 OST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또 보려고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1화 보고 꺼고 잠들었어요. 네. 또 오랜만에 보려니까 또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처음부터 보려고 하면 너무 많이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좀 보기 전부터 약간 맞아요. 막막한 느낌이 몇 들거든요. 몇 화까지 나왔어요? 800, 1000화 넘지 정말 않았어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몇 화까지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었는데 이 주제가가 진짜 유명하고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따라 불렀죠. 맞아요. 네. 너무 좋은 노래. 어때요? 지현 씨 해적이 된다면? 저요? 해적이 된다면? 저는 해적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무서워서요. 저는 해적하려다가 해적이면 돈을 뺏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 좀 잘 못해요. 저 오히려 뺏길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제가 지현 씨의 네, 돈을 뺏겠습니다. 아 네. 네. 얼마 없지만 네. 얼마 없지만이 왜 왜 현실적으로 들리죠? 아 네네. 배 잘 타세요? 배를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배를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배멀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구나. 아 근데 잠깐 탔었는데 좀 네. 했었어. 막 그 남이섬 갈 때 5분 타고 이러잖아요. 그때도 조금 있었어요. 아, 배멀미가. 아 진짜요? 네. 그거 되게 짧은 거리긴 한데 그럼 네. 진짜 배멀미 할 수도 있겠네요. 낚시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리배 같은 거 타봤어요? 아 오리배는 타봤어요. 어땠어요? 오리배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대신 힘들었어요. 이거 계속 밟아야 되니까. 그때 배마다 다르구나. 맞아요. 배마다 다르. 우리 또 오리배도 타러 가면 좋겠네요. 한강에도 오리배 있나요? 있죠, 있죠. 오, 그럼 네. 같이 한번 한강 오리배. 좋죠. 지현 씨 집 근처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 근데 할 게 많네요, 저희가. 많죠. 오리배도 타야 되고. 네, 스키장도 가야 되고. 스키장도 가야 되고. 또 맛집 네. 탐방도 네.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네. 지현 씨는 만화 좋아해요? 애니메이션? 만화 너무 좋아해요. 그럼 가장 재밌게 본 만화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약간 진짜 좋아하는 건 짱구 진짜 좋아하고요. 짱구 진짜 좋아해요. 짱구 재밌죠. 네, 짱구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네. 아는 유명한 만화니까. 맞아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기억으로 좋아했던 만화가 진짜 너무 많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 저는 뽀로로도 좋아해요. 뽀로로. 네. 그리고 뽀로로랑 비슷한 그 핑구라고 아세요? 아 핑구 알죠. 어떻게 알아요? 핑구 저도 옛날 본 것 같아요. 핑구 라떼는 아닌 것 같은데. 핑구 살짝 비슷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네. 핑구 진짜 재밌었어요. 그 차력으로 만들어진 핑구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사진 보여주셨는데 이게 핑구. 어머. 이런 그 액세서리도 있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졌어요. 와, 네. 핑구는 말이 그 있긴 있어요. 말 하긴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딱딱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제 기억 속엔. 이게 어렸을 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 몇 번 말을 안 하긴 하는데 동생이 귀찮게 할 때나 아니면 뭐 물고기 잡았는데 누가 먹거나 이러면 뭐 딱딱 하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핑구가 주인공 이름이 핑구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좀 더 찾아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프라이빗송 만나봤고요.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프라이빗 뮤직 스페셜 게스트 이지 카이트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만화 제목 많이 주셨는데요. 여기서 아는 게 몇 개 있나 한번 볼까요? 7화 친구들 알아요? 죄송합니다. 7화 친구들은. 이것도 저도, 네. 네. 아따맘마. 아따맘마 저도 알아요. 네. 꿈빛 파티실. 알죠. 알죠. 이거 그거잖아요. 울고 싶어질 때도 웃고 싶어. 전 꿈빛 파티실밖에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도라에몽 아시죠? 도라에몽 무조건 알죠. 도라에몽 저도 알고 슈가슈가룬. 슈가슈가룬 이것도 알죠. 달빛천사. 달빛천사 내용은 모르는데 그 알아요. 뭔지. 캐릭터만. 네, 캐릭터랑 주제가를 알아요. 그리고 포켓몬. 이건 당연히 알죠. 네, 디지몬도 아세요? 디지몬 무조건.
몬몬으로 하는 거는 왜 다 재밌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맨날 TV 몬으로 끝나는 건 다 재밌네요. 네. 여기서 제일 재밌게 본 거 저는 디지몬도 재밌게 봤고 맞아요. 포켓몬도 재밌게 봤어요. 저도 슈가슈가룬도 재밌게 봤고 슈가슈가룬도 네. 도라에몽 도라에몽도 재밌을 거 같아요. 아따우마도 재밌었어요. 유명한 작품이죠. 네. 뭐 진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꼭 보세요. 좋습니다.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듣는 노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듣고 있는지 여러분의 프라이빗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방송에서 사연을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코요테의 우리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이지카이트님과 프라이빗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이지카이트님 노래 광고 나갈 때는 표정이 다양한데 방송 중엔 표정이 하나라고 아이고 네, 들켰네요. 네. 어떻게 이제 좀 긴장이 풀리셨나요? 네 이제는 좀 다채로운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 팔 짱긴 모습이 아직 안 풀린 것 같은데 네, 다채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채로운 모습으로 또 네. 네. 3부 즐겨주세요. 3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에 직접 선곡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통의 선곡 코너와 달리 극한의 상황, 난감한 상황에 어울리는 고난이도 선곡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네, 다양한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딱 맞는 적절한 노래를 선곡해드릴게요.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리고요. 네.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 프라이빗 뮤직 게시판에서도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말투가 제가 말하는 것 같은 줄 알았어요. 저 고릴라는 무료고요. 아, 네. 네. 아 너무 그러면? 웃기네요. 네. 네. 선곡해오셨어요? 아, 네 했어요. 열심히 네. 했어요. 몇 분 정도 걸렸죠? 아 이게 꽤 약간 고민의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부터 딱 삐리 오는 걸로 했어요. 그냥. 어 그래요? 네. 그게 몇 분이었죠? 그래도 한 10분? 30분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꽤 오래 걸렸네요. 네. 오 진짜요? 저는 이번에 느낌이 좀 바로 왔어요. 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고를 수 있었어요. 몇 분? 어 저는 한 5분? 오. 네. 5분이니까 네, 딱 나오더라고요. 좋습니다. 일단 저희의 또 프라이빗한 그 노래들이 궁금해하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0285님의 사연입니다. 회사에 좀 싫어하는 여자 동료가 있다. 뭐랄까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좀 독단적이랄까? 저기 지연씨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예? 뭐 알겠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었는데 오늘 다른 동료들도 그러는 거다. 저기 지연 씨 좀 별로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뭔가 친절하지도 않고. 아, 뭐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왜 저러나 몰라. 으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하, 좀 안 됐다. 저러면 본인이 더 힘든데 나라도 잘해줄까? 갑자기 그 동료가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보듬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음 뭘까? 갑자기 뒤숭숭한데 이럴 땐 어떤 노래를 들어야 할까?
인터뷰뮤직에 선곡을 해봤습니다. 평소 싫어하던 동료를 갑자기 보듬어주고 싶어졌을 때 듣고 싶은 노래인데요. 이 감정은 뭐일 것 같아요? 사랑일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그냥 연민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안쓰러움? 무슨 감정일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약간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안쓰러움. 약간 그 제보자분이 그냥 착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제보자. 제보자. 제가 그 청취자분이나 뭐 까비분이나 뭐라고는 들어봤는데 제보자면 거의 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보자 같은 느낌이네요. 네. 우리 제보자님께서 제가 봤을 때도 사랑은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냥 정말 착하시고 그냥 공감 능력이 네, 뛰어난 사람. 그리고 또 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안쓰럽게 또 느껴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본인이 조금 세게 말해서 조금 아차 싶었는데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신경 쓰이는 거일 수도 쓰이고. 있고 네. 근데 아무래도 여자분이 좀 시크하시고 아무래도 자기 고집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분과는 어떻게 가까워지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볼까요? 저는 약간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먼저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다가가고 네. 먼저 말 걸어주고 착하게 해주면은 언젠간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죠. 네. 처음엔 조금 힘들겠지만 안 받아줄 수도 있어서 힘들겠지만 맞아요. 계속 먼저 다가가고 또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의외로 또 마음의 문을 쉽게 여실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정다연님께서 애증의 관계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지카이트님은 좀 친화력이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한 편이에요? 저는 낯을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뵀을 때도 막 그렇게 먼저 막, 막 이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필요한데 다만 뭔가 그 시간이 필요해서 친해지면은 약간 다 엄청 다 오픈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퍼주는 스타일이구나. 네, 퍼주는 스타일. 친해지면 네. 그러면 음악을 작업할 때나 네. 약간 그럴 때는 좀 남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아니면 완전 자기 주관대로 좀 가는 편이에요? 아 근데 약간 또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네.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말을 들으면 이 뭔가 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필요에 의해서라도 제 고집대로 좀 하려고 해요. 아 좀 자기 주관대로 뚜렷하게. 네. 전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근데 약간 그 답정너라고 하죠. 들어도 제가 결국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아니야 팥붕어빵 맛있대 여기. 아니야 슈크림 맛있대. 들어도 아 나 김치 먹어야겠다. 네, 약간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편. 네. 뭐 가끔 들을 때도 있긴 한데 김치 붕어빵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래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먹고 약간 후회하는 편. 네. 그러면 지현 씨는 평소에 고민 상담 같은 건 누구한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요. 전 근데 의외로 엄마한테 진짜 많이 해요. 엄마한테 뭔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네.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또 어머니께서 잘 들어주시고. 근데 진짜 잘 들어줘요. 어머니께서 그럼 지금 이 라디오를 또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요? 네. 통화도 자주 하세요? 통화는 제가 그래도 대구에 네.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번 무조건 해요. 진짜 많이 하시는구나. 안부 인사하고.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이 사연은 또 제가 선곡을 좀 해봤는데 네.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골라본 노래는요. 백예린 씨의 그럴 때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오, 되게 따뜻한. 맞아요. 네, 따뜻한 생각보다. 네. 네, 막 이렇게 손잡아 줄 것 같고 위로해 줄 것 같고 약간 힐링이 되는 그런 곡인데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다.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네, 마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심해드렸군. 어때요? 좋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살짝 좀 다크한 곡을 선곡하실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좀 뭔가 좀 어둡다 보니까 사연이 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고 이런 곡이라서 제가 좀 따뜻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선곡 점수는 10점 만점에 9.8점 드릴게요. 이렇게 후하게 주신다고? 네. 제가 후하게 받아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전 좋은데요? 우리 케이시 틀을 벗어났어요. 지금 위험해지겠네. 어떡하지?
혜진님께서 네.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아~ 갑자기 또 이 자리 비운 사이에 너무 따뜻해지니까 갑자기 슬프면서도 갑자기. 약간 우프네요. 아. 네, 좋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후한 점수. 네. 하지만 저는 지현 씨의 선곡을 냉정하게 평가할 거니까요. 네. 네.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9.8점에서 이제 변경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끝나는 네.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 네. 그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룰을 몰랐는데. 그 이제 음료 사오시면 돼요. 아, 네. 제가 벌써 진 것 같네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선물도 걸었고요.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이 어떤 난감한 상황이든 다 선곡을 해드리니까요. 사연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방송에서 소개된 분들께 선물도 챙겨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제가 골라드린 노래 듣고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저희는 백예린 씨의 그럴 때마다 듣고 오겠습니다. 혼자서 밥 먹기 싫을 땐 다른 사람 찾지 말아요. 내겐 그대의 짜증 섞인 두 정도 조그만 기쁨이죠. 백예린의 그럴 때마다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은 이지카이트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깝스 여러분, 3567님의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소개팅을 하게 됐다. 너무너무 긴장했는데 다행히 멋진 남자분이 오셔서 분위기가 괜찮았다. 대화를 이어가는데 아름다운 지현씨, 평소에 뭐 좋아하세요? 취미라던가. 저요? 좋아하는 거? 뭐가 있지? 볼링? 볼링 좋아해요. 예약했습니다. 볼링 치러 가시죠. Come on! 벌써요? 네. 그렇게 볼링도 치러 갔는데 아무래도 잘 보이고 싶어서 계속 긴장이 되는 거다. 지현 씨, 먼저 아시죠? 제 마음에 스트라이크 하셨으니까 볼링도 성공하시길. 윙크. 아, 네네. 먼저 할게요. 왜 이러지? 공이 손가락에서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라도 도와드릴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할게요. 긴장해서 그런가? 공이 손가락에서 안 빠지는 것 같았다. 뭐 괜찮겠지 싶어서 볼링공을 굴리려는데 하나, 둘, 셋! 끝까지 손가락이 안 빠졌고 공하고 몸이 같이 나가버리면서 떼굴떼굴 굴러버렸다. 아, 너무너무 창피한데 이럴 땐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 선곡을 해봤습니다. 소개팅남 앞에서 네, 볼링공과 같이 굴러버렸을 때 듣고 싶은 노래. 네, 네. 어렵네요. 아, 그나저나 깝스는 뭐였냐고 물어보시네요. 아, 네. 아까 제가 제보자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연자분이라고 했나요? 제보자요. 제보자분이라고 해서 이제 명칭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깝스 여러분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깝스 여러분. 아. 깝스 아니에요? 깝스 맞죠? 아. 깝스 아니에요? 까비입니다. 아, 진짜 어떡해. 세상에 어떡해요? 우리 밖에서도 이게 뭐지 하면서 네, 듣고 계셨는데 우리 이지연 씨께서 네, 네, 저 너무 다시 못 오는 거 아니겠죠? 아마 다시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극한의 선곡이었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어려워요. 좋습니다. 첫 만남인데 네. 소개팅남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더 민망했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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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어색한 모습이. 네, 약간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네. 귀엽지 않을까요? 보면은 지금 지현 씨처럼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런 약간 어색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 좀 더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안현진님께서 또 이렇게 받아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깝스입니다. 아니요, 까비 여러분 사랑합니다. 와, 맞습니다. 까비 여러분. 아 너무 웃기네. 저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아까. 네. 저는 뭔지도 모르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지현 씨 볼링 좋아하세요? 아 저 볼링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볼링 잘 치세요. 저 그래도 최근에 쳤을 때 150. 네? 7점인가? 엄청 날라오네요. 아 저 진짜 진심이에요 볼링에. 근데 100점 넘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네. 저 한 3년 동안 계속 치거든요. 주기적으로. 몇 세로 그 파운드는 9파운드인데 헉, 무겁네요. 9파운드면. 근데 원래 마이볼을 좀 뚫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거는 안 했고 그래도 한 90파운드로 들어요. 오, 잘 치시나 보다. 아, 근데 이렇게 네. 이렇게 손가락도 얇고 이렇게 팔도 얇은데 그게 들려요? 이게 단련이 돼요. 아, 계속 하다 드니까. 보면 저도 6파운드에서 시작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90으로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김선호님께서 오늘부터 깝스로 가시죠라고도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러서요. 살면서 정말 창피했던 순간, 이불킥 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예요 지현씨? 지금일 수도 있고요. 네. 아, 네. 네. 지금은 지금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옷이랑 그 니트랑 그 목플라티랑 그 얼굴이랑 다 똑같아요. 네. 네. 최근에 그러면 뭐 창피했다던가 아니면 이불킥 했던 순간들 있었나요? 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네. 제가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고향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보러 오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휴대폰 전광판에 이지카이트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고 공연하다 제가 오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연이 중단될 정도로 제가 엉엉 울어서. 아 진짜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진짜 이불킥. 네, 진짜 계속 이불킥했어요. 왜 이랬지? 왜 그랬지? 근데 또 그때는 감정에 부딪혀서 또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네. 전 너무 창피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이걸 그래도 행사였어요 심지어. 제 공연이 아니고 행사를 가서. 그럼 어떻게 마무리 좀 하셨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쨌든 관객분은 네. 저를 그래도 행사를 즐기러 오셨는데 네. 제가 뭔가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죄송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다시 그래도 잘 마무리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네. 끝나고도 그럼 좀 오열을 했어요? 아니요, 끝나고 엄마가 왜 우냐고 니 와우노 이래서 미안 집 가서 맛있게 못 먹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네. 아니 우리 이지카이트님이 고른 선곡 알려주세요. 네 저는요. 이거 말하면 되나요 이제? 네. 저는 임정희님의 네.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라는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되게 잘했네요 선곡을.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한 거 맞아요? 딱 이 상황에 어울리는 노래잖아요. 네 진짜 절망 이게 네. 진짜일 리 없어 꿈이라면 날 깨워줘. 진짜? 네. 진짜 그 상황이라면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지구멍으로. 네. 점수 왜 해주실래요? 10점 만점에 저는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점은 어디로? 일단은 값으로 살짝 깎였고요. 네, 값으로 1점 정도 깎였고 그리고 일단 저보다는 높을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또 짬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아무래도 또 이제 후배이시기 때문에 네. 네. 살짝 차감을 했습니다. 네. 네, 인정합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해서 다음엔 제가 플래카드에 까비 만들어서 아니야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께는요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희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 스트리트 3부 프라이빗 뮤직 마칠 시간인데요. 이지카이트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까비 여러분들께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좀 되게 미성숙한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 올 때는 진짜 좀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아, 네. 이렇게 한 번만에 또 이렇게 발전하는 우리 이지카이트님의 모습. 네, 정말 우리 까비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매력적으로도 느끼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오늘 이제 노래 나온 거 너무 축하드리고 네.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지카이트님은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네, 네. 영수 패밀리가 되신 걸 축하드리면서 3부 끝곡으로 임정희의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드리면서 4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메아리처럼 헤어지자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도 나지 않는 게 에러 에러 에러